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 나온 브러쉬 소개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꽃 아트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브러쉬가 꽃을 그리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부분 아트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12호, 13호거든요. 제 브러쉬가 리프트 큐트랑 리프 큐트 리프롱. 네, 영어가 짧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꽃 그리기에 일단은 제일 최적하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글리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대리석 아트를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뭐 약간 로모 효과 같이 그런 거 줄 때 사용 가능한 브러쉬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넓게 그라를 할 수 있는 플랫 브러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12, 13, 1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오늘 여기 그라 플랫은 오늘 사용은 안 할 거고요. 요거 두 개 사용해가지고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 텐션감은 너무 좋아서 뭐 다이아미 하면 뭐 그런 제품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일단 필수구 베이스를 바르고요. 자, 원래 TV 만들 때는 베이스를 안 바르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바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미경화에다가 이제 나중에 사용할 파우더를 써야 돼서 일단 바르고 있어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자, 요렇게 필수구 베이스를 발라준 다음에 큐어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미경화가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약간 푸른빛의 아트를 해볼 건데 우리 그 올라보면 파우더 있잖아요. 그 파우더를 이용해서 올릴 거거든요. 여기 아쿠아 블루와 블랙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미경화에다가 조금 흘려주고 블랙도 이렇게 흘려줘서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털어주면 미경화에 그냥 갖다 붙기 때문에 되게 쉽게 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손님 손톱도 그냥 되게 그거잖아요. 투명하잖아요. 핑크. 거기다가 해도 다 커버가 되는 정도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완벽하게 거의 돼요. 그래서 색깔을 밑에 굳이 깔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럽 7번 청춘파랑을 이용해서 이름이 청춘파랑이네. 자, 요렇게 올럽에다가 파우더를 같이 묻혀요. 그런 다음에 같이 발라주시면 은은한 펄감이랑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올럽이 가지고 있는 파랑색의 느낌이랑 같이 얘네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고운 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다이아미 아시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작업들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스를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시라고 이렇게 파랑을 하는데 뭐 이제 연말 파티도 있고 하니까
되게 요런 식으로 좀 화려한 거 해드려도 손님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요렇게 사용하셔서 여기다가 보라, 올라 보라가 번호가 9번이에요. 보라를 같이 깔아서 조금 힘을 빼고 위에 쓸듯이 같이 해주면 아까 처음에 했던 파랑이랑 그다음 보라가 이렇게 섞여서 알려지겠죠? 그냥 셀프 레벨링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뭐 되게 균일하게 그냥 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쪽만 살짝만 닦으면 이렇게 밑에 쓸렸던 파랑이 그냥 묻어 나오니까 걔네들 색깔끼리 막 겹쳐질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가 이렇게 보이시죠? 보라도 있고 파랑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약간 더 화려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빼서 뭐 지금도 표면이 깨끗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필소굿을 한 번만 더 입혀주시면 이제 중간중간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필소굿을 이용해서 클리어 젤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한번더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표면 한번 닦아줄게요. 자, 꽃을 그릴 건데, 리프롱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통젤에서 우리 포니에서 바로 떠서 쓰지 마시고, 이런 아트를 할 때는 이렇게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훨씬 더 하시기가 좋아요. 아까워가지고 통 안에서 그냥 떠가지고 쓰시면 더러워지기도 더러워지고 브러쉬를 다듬을 수가 없어요. 브러쉬를 다듬어가면서 쓰셔야 되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브러쉬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끝을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서 브러쉬의 힘이 중요합니다. 끝을 뾰족하게 뺐다가, 시작점을 주고 나서 끝을 빼주고. 요렇게 반복이에요. 자, 브러쉬 끝을 만들어주고 나서 시작을 내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더 밑에서 해서 끝을 만들어주고 끝을 뽑아주고 놔주고, 뽑아주고, 놓아주고, 엄청 잘 그려지네요. 뽑아주고, 놓아주고, 손님 손은 뒤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뽑아주고, 모아주고. 뽑아주고 모아주고 자 꽃을 일단 하나를 한번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맞도록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큐어하시고
들어와서 붓을 닦아서 저희 폰이 278번 이용해가지고 브러쉬 안쪽에서 살짝 그라데이션 리프롱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큐어. 그래도 저만큼만 해도 되게 퀄리티 있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베이직 실 한번 발라서 레이어드 시켜주세요. 레이어드 시키고 큐어. 그런 다음 빼서 한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리프 큐트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서 또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눌렀다가 떼어주고 눌렀다가 떼어주고 이렇게 꽃이 붙은 것도 있고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느낌대로 중간에서 그려서 빼도 돼요. 이렇게 끝이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릴게요. 꽃은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꽃 방향을 꼭 생각을 하고 그려주셔야 되세요. 끝이 조금 뭉툭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빼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리프롱과 큐트를 이용해서 되게 그냥 쉽게 만들어내는 꽃을 할 수 있어요. 찍었다가 약간 끝을 뺐다가 다시 돌아와서 누르면서 꽃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눌러서 들어와도 되는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눌렀다가 살짝 끝을 살짝 빼주고 다시 들어와서 꽃을 만들어주고 네, 한 번만에 되기는 어려워요. 뭐든지 그러니까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색깔 이용해서 조금 더 진하게 물들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양을 두고 끝이 뾰족하게 빠지도록 진하게 된 부분도 있고 연하게 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꽃 중앙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하고요. 실리 젤로에 라이트 골드를 이용해서 난 이거 빼는 게 제일 싫더라. 자, 큐어를 하고 들어 나오면 여기에다가 탑을 한번 완성을 시키고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탑을 바르고요. 탑을 바른 다음에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리젤로를 바르고 이렇게 긁어 당겨주세요. 지금 탑을 큐어를 안 했어요. 조금씩 은은하게 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큐어를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큐어하고 탑이 큐어가 되면 여기에다가 실리젤로 골드를 조금 도톰하게 올려가지고 실을 살짝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탑을 중간에 조금만 높게 따로 발라주시면 훨씬 더 꽃망울이가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꽃을 한번 완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 번호 여기 있으니까 항상 모르는 거 연락 주시고 그러고 이제 다른 것도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